유튜브 총도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떠온께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먹방은 여러 가지 과일, 키위, 토마토, 보숭아랑 그다음에 마카롱. 마카롱은 저희 그 유튜브 팬 진님이 보내주셨거든요. 팬분이 보내주신 거라서 이렇게 마카롱 과일 준비해왔습니다. 네.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좋대요. 시원한 거 아시죠? 토마토. 아, 토마토는 정이 안 가. 아, 미안해요. 토마토는 그렇게 좋아하잖아. 와. 블루베리 마카롱. 와, 이거 진짜 찐이다, 찐. 마카롱 찐이겠죠. 쫀득쫀득함이 있어야 마카롱이에요. 막 부서지고 그런 거는 마카롱 짝퉁이에요, 짝퉁. 와, 맛있어요. 와, 향이 엄청 고소한데, 이거? 버터링 같다. 그냥 버터링. 보숭아. 이거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요. 그냥. 술 듬뿍 잔치요.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제가 한 달째 넘었는데 안타까워요, 안타까워. 빨리 떴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도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. 여기다가 키위 한번 넣어줄게요. 키위 한번 넣고 이거는 마카롱 식감이 좀 근사해. 빵 같아요, 빵. 마카롱 빵 같은데요? 엄청 부드러운데요? 뭔가 요거트, 딸기 요거트 같은 느낌이에요. 뭐가 씹히고. 단거 많이 먹어서 머리 아픈 적 없어요. 부드럽고 맛있네. 키위는 어릴 때는 보면 비싼 과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왜냐하면 키위가 어릴 때는 잘안 보였거든. 비싸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 키위 보면 와 먹고 싶다 비싼 과일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
근데 휘도 내가 썩 좋아하진 않아요, 과일 중에. 와, 겁나 맛있어. 커피, 커피 맛은 진짜 맛있다. 와, 달달한 커피 맛이에요. 토마토. 맞아, 퀸은 신맛이 마지막에 먹다 보면 좀 뭔가 그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, 저도. 마카롱이 어떤 건 쫀득쫀득하는데 어떤 건 부서지네요. 와, 향 되게 좋다, 이거. 엄청 견과류 그런 향이 많이 나네요. 과일 누가 깎아줬냐고요? 똥손이 깎아줬어요. 아유. 맛있다. 키위. 선생님 자기가 일하고 싶대요. 제가 먹방 스타일보다는 일하는 게 맞다 생각하더라고요. 먹방이나 자기 잘 못한다고. 떡기는 외모 지적당했을 때 13,000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? 나는 내 얼굴 까는 거에는 그런 거 없어요, 절대.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어떻게 이게 27이냐 할 때. 진짜 내가 많이 늙었구나. 고등학교 때 봐도 진짜 꽃보다 남자의 그런 F4에 들어갈 그런 얼굴값이었는데, 군대 한번 갔다 오니까 얼굴이 노안된 느낌이었어요. 군대를 가서 힘들게 봤잖아요. 얼굴이 늙어버린 그런 게 있어요, 진짜. 나 민증 사진 있으면 진짜 동안이거든요. 와우, 진짜. 철도님 고마워요. 집현중 때도 봤어요. 그때도 지금 얼굴? 군대 가기 전에 비슷했는데. 제가 너 누구야? NK님 누구예요? 잘하시네. 저 진짜 여러분들 군대 가서 많이 늙었던 것 같아요.
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나이 들었다는 소리 안 들었거든요. 근데 군대에서가 좀 얼굴이 극 늙어진 것 같아요. 너 누구야? 싱글이야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여기까지 먹을게요. 빠빠 끝.